피가 갑자기 날 때가 있어요. 우리는 흔하게 이슬이 비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약간씩 묻어나는 출혈 같은 게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임신 말기가 되면 그게 피가 나는 이유는요, 원래는 자궁이 이렇게 있으면 자궁 경부가 밑에서 아기가 내려오는 거를 막고 있죠. 그게 입구예요. 완전히 닫혀 있는 상태인데 이게 보통은 경부가 두께가 있어요. 자궁경부 길이를 보통 재보면은 후반에는 한 3-4cm 정도 돼요. 그 정도 되는 이제 자궁경부가 짧아지면서 열리기 시작해요. 그게 이제 진통과 보통은 같이 가는 경우들이 많은데 간혹 가다가 자궁문이 먼저 열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짧아지면서 열리기 시작하면 자궁경부가 이렇게 변하면서 출혈이 생겨요. 그런 거를 우리가 이슬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출혈이 비치고 나서 보통은 2-3일 내로 진통이 시작이 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소량이라면 내가 진통이 시작될 때까지 기다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진통이 시작돼서 아까 말씀드렸는 것처럼 5분 간격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병원 오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갑자기 확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확 얇아지면서 빨리 열리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급속분만의 경우에 이런 것들이 피가 왕창 나면서 그냥 생리 때처럼 확 나오면서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 오셔서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게 갑자기 진행이 많이 되는 경우는 아닌지 좀 어느 정도 열려 있다면 병원에 이제 입원을 해서 지켜보는 게 안전하죠. 어떨 때 병원을 오셔야 하는지 내가 이제 만삭이 됐을 때 기준이에요. 그래서 진통 간격이 5분 이하로 들어올 때, 그리고 양수가 터졌을 때, 그리고 이제 이슬이 비치는데 출혈량이 굉장히 많을 때, 그럴 때는 빨리 병원 와보셔야 되고요. 그래서 체크해서 그 상황에 맞게 진행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이제 초산의 경우에는 이제 진통이 시작되면 너무 놀라가지고 뭐 119 타고 오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5분 간격 되면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그때가 임박해서가 아니고요. 그때가 시작이기 때문이거든요. 그때부터 이제 시작인 거예요. 그래서 아기를 완전히 낳을 때가 되면 2분 간격의 진통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유도분만을 하더라도 그런 이제 간격이 지켜지고 충분한 그 강도의 그런 진통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5분 간격이 됐다 그래서 막 허둥지둥 하면서 챙길 거 못 챙기고 오실 필요는 없고요. 여유 있게 다 준비해서 가지고 오셔도 시간 충분하니까 그렇게 입원하셔가지고 초산모 평균은 8시간으로 보거든요. 그래서 한참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뭐 너무 서두르지 않으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해서 병원에 오시게 되면 그 개인차가 있어요. 진행에 따라서 일반적으로 이게 좀 빨리 진행이 되겠다 싶은 경우가 있고요. 진통이 굉장히 잘 오고 자궁경부가 좀 쉽게 열릴 수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경우는 좀 진행이 빨리 되는 경향이 있는데 초산모 같은 경우는 대부분 조금 느려요. 왜냐하면 이 원래 길이 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새로운 길을 열면서 아이가 나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고요. 개개인에 따라서 차이는 있는데요. 우리가 가진통의 시기가 있고요. 진짜 진통의 시기가 있어요. 병원에서는 보통 진짜 진통을 열리기 시작해서 한 30% 정도 열렸을 때, 그 시기부터를 우리가 이제 진짜 진통이라고 보거든요. 그 전에도 아프실 수 있어요. 가진통도 아프고, 이게 뭐 힘들고 이러실 수 있는데, 뭐 10%에서 30% 열릴 때까지는 아프더라도 그게 정말 아픈 건 아니에요. 내 기준에는 아프더라도 우리가 이제 진짜 진통으로 보는 그런 이제 진통에 비해서는 강도가 굉장히 낮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진행이 될 때까지 뭐 0에서 30% 열릴 때까지는 그 본격적인 분만의 시기로 보지는 않아요. 이 시기는 얼마든지 길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초산모 중에서 뭐 짧게 하시는 분들은 뭐 두세 시간 하고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길어지시는 분들은 며칠씩 가기도 해요. 30% 열릴 때까지를. 그래서 우리가 내진도 해보고 진통이 이제 규칙적이고 충분히 강할 때 입원을 시키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30%에 도달을 하게 되면 그때부터 보통 무통을 달죠.